밀양에서는 송전탑을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은 공사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인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총국의 구석찬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반대 주민들은 도로에 드러눕습니다. 계속 이러시라면 저희는 사회적 노조밖에 없습니다. 비켜주세요, 할머니. 한 여학생이 레미콘 앞으로 뛰어듭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을까 레미콘 기사는 애가 탑니다. 원래 법적으로 한 시간 반이 돼야 한 시간 한 쪽이. 경찰은 결국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투입된 곳은 여기 해발 650m 84번 송전탑 공사장입니다. 공정률 60%로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미콘 차량은 오늘 하루 5대씩 모두 4번 이곳에 올라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00m 높이 송전탑 기둥 4개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예,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기초공사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후에는 철탑 조립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밀양에 건설될 송전탑은 모두 52개. 공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